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8년 8월 1일 무지문장이 등 39도를 기록한 날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더위에 이렇게 같이 제 옆에 아리따운 두 분이 서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영인식 스킨 클리닉의 이영식 원장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영식 원장님은 또 이렇게 노래의 친구 20곡까지 도전을 하셨고 우리 국제협상 방송 스튜디오까지 저와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오늘 특별 초대 손님 가요 동호인 김현희 특별 초대 특별 쇼를 노래를 두 곡 찍었잖아요. 우리 이영식 원장님 김현희님 노래 실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천재입니다. 천재 맞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뭐 제가 천재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아, 두 곡을 부르셨는데 하나는 박주희 가수의 자기야. 또 한 곡은 장윤영 가수의 초혼인데 우리 우리 김현희님과 이영식 원장님은 제가 2015년 10월 9일 날 덕혜 호텔에서 있었던 미용 국제 행사에서 뵀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저 김현희님께서 저를 갑자기 호출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너무 멋있었어요. 아, 이거 멋있어요. 이렇게 인연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김현희님 노래를 두 곡 불렀고 제가 아까 739번 네. 어쩔 살을 불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뭐 신청곡이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소장님이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한 번만 들어도 네. 네, 다 하시니까 제가 한번 자기야를 좀 신청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제가 이 검색을 해봐도 제가 네. 이 노래를 도전 안 했고 네. 도전 리스트에도 네. 없었는데 한 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어쩔 사 네. 박주희 가수의 노래 어쩔 사를 제가 도전을 네. 오늘 자기야. 네, 자기야. 네. 네. 자기야 박주희 가수의 노래를 740번째 노래가 원래는 유진표 가수의 천년지기인데 네. 이걸 바꿔가지고 네. 자기야 박주희 가수의 노래를 740번째 노래를 2018년 8월 1일 날 이 네. 김현희님 신청곡으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기야 사랑인 줄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 자기를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저리 들었죠 멋진 그대
첫 1절에서 가사도 좀 헷갈렸고 그리고 음도 막 하는 틀린 데가 있어요. 제가 진짜 열심히 배워야 되겠어요. 아이 별 말씀.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는 어떤 가수가 여기서 한번 부르길래 그 노래 딱 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에 불렀더니 그 가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300번 연습한 노래의 결과를 진짜. 소장님이 한번 듣고 그럼요. 연습도 안 하고 불렀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 제가 뭐 이게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제가 뭐 가수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대한민국 가요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